안녕하세요. 질문 맛집 친환경 텃밭 가꾸기 편을 맡게 된 농촌진흥청 안나니 연구사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친환경 텃밭 가꾸기로 힐링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친환경 텃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맛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유기농, 무농약 마크를 달고 있는 채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증마크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에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로 나뉘는데 유기농산물은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은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 결정하고 파종 시기, 작물별 면적 및 배치 등 농사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을 심기 전에 퇴비 등 밑거름 주기, 밭 갈기, 이랑 만들기 순으로 밭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서 심고 옷걸음 주기, 물 주기, 병해충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신선한 채소들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선호하는 토양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기 전 알맞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적정 토양 산도를 유지하고 유기물 함량이 높으며 양분이 과잉 또는 부족하지 않으며 배수가 원활한 토양입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한 방법으로는 밭에서 나오는 식물의 잔재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든 퇴비는 토양 환경을 좋게 하고 작물에게 양질의 양분을 공급합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채소 키우기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텃밭에서 키우기 쉬운 채소로는 상추, 치커리, 케일 등 쌈채소를 추천합니다. 쌈채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환상의 짝꿍으로 재배가 쉽고 여러 차례 수확도 가능합니다. 재배할 때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텃밭 작물로 추천합니다. 이처럼 쌈채소로 시작하여 토마토, 오이와 같은 열매채소와 감자와 고구마 등의 뿌리채소로 재배작물을 늘려가시면 수확하는 기쁨과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료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분으로 거름이라고도 합니다. 친환경 텃밭에서는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비료로 사용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는 대부분 가축분뇨와 왕겨, 깻묵 등을 섞어 발효시켜 만듭니다.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때는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 잔재나 잡초, 커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주재료인 커피 찌꺼기와 부재료인 깻묵, 쌀겨 등을 7:3의 비율로 섞고 수분이 50에서 60% 정도 되게 골고루 물을 뿌려준 뒤 2주 간격으로 뒤집어주고 6개월 이상 충분히 발효시키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비료로 쌀뜨물 액비, 계란 껍질로 만든 칼슘 액비 등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텃밭 병해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요. 씨앗을 고를 때부터 꼼꼼하게 병해충에 강한 것을 고르고 텃밭에서 여러 작물을 돌려지으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에 사용한 도구를 소독하여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황색 점착 트랩을 설치하여 초기에 유입되는 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하였다면 계란과 식용유로 만든 친환경 해충 퇴치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2 내지 3분간 믹서기로 갈고 여기에 식용유를 60ml에서 100ml 첨가하여 다시 믹서기를 3분에서 5분간 혼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난황유를 물 20L에 희석해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묻도록 뿌려주면 병해충을 없앨 수 있습니다. 텃밭의 겉흙만 보고는 땅속까지 물이 얼마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텃밭마다 토양의 상태, 물빠짐 등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텃밭에 물을 언제 얼마나 주면 되는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데요. 먼저 우리가 텃밭에 물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물이 작물의 광합성 재료로 사용되며 두 번째 흙에 있는 양분이 물에 녹아 작물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텃밭에 물은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한 점심시간 이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고 물을 줄 때는 텃밭에 너무 물이 많거나 마르지 않도록 나무젓가락 등으로 흙을 찔러보고 확인한 후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에서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농작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523개소의 중금속 오염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8년간 조사 지점 중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약 1.7% 정도로 매우 적으며 이럴 경우 해당 텃밭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도시에서 키우는 농작물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내 손으로 직접 건강한 농작물을 키우면서 힐링까지 가능한 친환경 텃밭 가꾸기 오늘부터 다들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질문 맛집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